오늘은 쌈장을 들고 계도로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도 구워먹고 소고기도 구워먹고 그래서 쌈장 이놈 들고 오늘 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호라호라입니다. 아 오늘 계도로 갑니다. 아 한 두 달 전부터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날씨 여건도 안 맞고 좀 그래가지고 오늘 계도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 직원 두 명이랑 총 세 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좀 꼰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만 열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안가에서 차를 갖고 가서 캠핑식으로 이렇게 미니멀 캠핑을 하고 저는 산으로 가서 혼자 데크에 혼자 조용히 좀 지내다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보상으로는 뭐 오전 중으로는 일단 그칠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뭐 비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일단 들어가야죠. 뭐 들어가서 봅시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백야도에서 계도까지는 거의 한 15분? 20분? 20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먼 거리도 아니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되게 좀 일찍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11시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되게 많고 여기저기 많이 아마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모처럼 조금 여유를 갖고 아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푹 쉬다 가는 것이 뭐 이런 데 오면 끼리 이제 궤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고즈넉하니 궤도는 언제나 오면은 진짜 조용합니다. 제가 궤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닷가입니다. 섬. 두 번째는 언제나 오면은 고즈넉합니다. 사람도 없고 혼자 진짜 생각 빠지고 쉬기에는 진짜 좋은 섬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궤도 막걸리 있습니다. 궤도 막걸리. 주조장이 요 가다 보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궤도 막걸리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식당도 여기 가다 보면은 또 유명한 또 맛집이 궤도 맛집이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 요기 하고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할머니께서 여기 바다에서 직접 채취하신 돌미역인 것 같아요. 5대 미용실에서 했는가 몰라도 파마를 야무지 말았네 이거. 그리고 여기 궤도 갯마을 식당 왔습니다. 여기는 뭐 유튜브에도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가방 열리시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여기 회사 직원들, 사실 우리 회사 똘마이들 두면 부서 똘마이들입니다. 이 친구대로 놀고, 저는 저대로 놀고, 밥값만 계산하고 갈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메뉴판이 없습니다. 가격표도 없고, 이모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오늘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궤도 막걸리. 이게 그놈 유명한 궤도 막걸리입니다. 생선구이하고 제육볶음 시켰습니다. 생선 먹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두 명이서 막걸리를 세 통 반을 마셔가지고 지금 알딸딸하게 술이 취합니다. 한 명 운전 때문에 짬만 하고. 아,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정석포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식당에서 나오시면 저쪽 그 방파제 따라서 쭉 이렇게 가시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계도의 또 명물이 뭡니까? 또 계도 막걸리 아닙니까? 계도 막걸리 또 주조장 한번 또 보여드리고 가려고 조금 뺑뺑 둘러갑니다. 이 정도로 지극정성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계도는 고즈넉합니다. 진짜 고즈넉해요. 이런 데를 고즈넉하다 굳이 뭐, 요건 아마 막 6.25가 다시 터지도 요거는 아마 괜찮을 기다. 아이고, 여기 마을 쪽으로 오시다 보면 상거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바로 계도 주조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안 살 거예요. 방금 거기서 한 두 병 샀고, 짐도 많고 해가지고 내일 돌아오는 길에 한 20, 30병 지금 사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도 주조장은 여기입니다. 여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 이제 고바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여기 나는 조금 빡세더라고요. 아마 어느 정도 비교를 하자면 통영 우도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도 그렇고. 아, 이거 이제 깝깝하다. 좀 벗을게요, 이제 이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궤도가 좀 많이 안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뭐, 물론 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저만 올 수 있는 저만의 아지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좋아요, 궤도는. 아, 이제 바다가 저 보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 좋다.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준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갖고 이런 걸 벗깁니까, 참말로. 진짜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정석포 해수욕장. 아, 도착했습니다. 또 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은 저기 갯바위 개당식 호텔 저기서 보통 많이 치신, 아까 저 식당에서 이제 밥 먹다가 백패커 이제 세 분 계시던데, 거기 아마 저기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오셨다 해서 제가 저기는 조금 자리를 양보하고, 저기 또 건너편에 보면은 또 여기에도 있고 또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그쪽에 저는 오늘 혼자 고즈넉하니 한번 치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일려가지고 천천히 구경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생들은, 여기 회사 동생들은 여기 밑에 여기에 텐트 피팅했고요. 저는 사람 없는 데로 피해서 일단 좀 산길로 조금 올라가서 또 한번, 데크가 또 기가 막힌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쉬고 있다가 나중에 해질녘에 텐트 피팅하고 혼자 뭐 저녁 먹고 뭐 다시 내려와서 회사 동생들하고 같이 조금 담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래도 이렇게 배낭 메고 왔는데 또 고바위도 좀 올라가고 그래 해야죠, 그죠? 어째 뭐 배낭대로 가겠습니까? 아, 또 이 카메라 가지러 온 것도 일이다. 아이고.
아, 동생들은 저기 텐트 피팅했어요. 저도 뭐 저 때끼리 뭐 오늘 찢어 뽑고 한답니다. 아, 또 내 욕도 좀 하려고면 또 내가 자리 비켜줘야죠. 아. 아, 피박신자 다 왔습니다. 아, 아따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야, 기가 막히죠 진짜. 아직 시간이 한 3시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여기 그냥 사실 근데 관광객분들도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 올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한두 시간 정도 더 있다가 텐트 피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의 제1의 피박지입니다 저기가. 아, 정성포 갯바위. 아, 바람 많이 붑니다. 그래도 아무도 지금 인기척도 없고 진짜 혼자 전세캠 너무 진짜 좋습니다. 자, 할 것도 없고 텐트 피팅하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 낚시나 할까 싶어갖고 낚싯대를 하나 들고 왔는데 낚시할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저희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저기 동생들 있는 몽돌 해변가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단은 뭐 처밖에 원투 낚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고 타프를 칠 수 있으면 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뭐 우산 하나 뒤집어 씌고 놀다가 그래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하려고 앞에 해변가에 타프 치다가 이 폴대가 벌어졌어요. 바람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타프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우리 장인님이 이거 저한테 줬는데 이거 이거 특깻인데 혼나겠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여기 서대해무침 잡았습니다. 낚시하면서 혼자 막걸리 먹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려고요. 바람은 좀 많이 불긴 해도 그래도 뭐 바람은 뭐 하루 이틀 맞습니까? 뭐 산에 나와도 바람 맞고 바다 나와도 바람 맞고 여자랑 약속해도 바람 맞고 뭐 바람은 일상인데 저는 여기 제가 동생들이 있는데 요 와서 같이 하는데 저는 여기 좀 촬영할 거라고 얘네들 요래 가지고 먹으라 끄고 의자도 없이 요래 먹으라고 저는 지금 혼자 요래 갖고 요래 있습니다. 미안하다. 맛있다. 애 엄마도 고용노동청에 내 신고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서대 해무침. 아, 바람에 못 이기겠네. 아이고, 바람 많이 분다. 맛있다. 딸랑딸랑 했다, 방금. 아, 방금 딸랑딸랑 했잖아. 다금바리 잡았으면 다금바리. 개도는 다금바리가 요리 생겼네. 얘는 좀 살려줄게요. 맞습니다. 아따, 막, 요래 있으니까, 막, 만사 좋습니다, 지금. 뭐, 뭐가 부럽겠습니까, 지금. 우리 5월 5일 쉬나요? 5월 5일은,
일단은 뭐, 아, 있는 사람들은 쉬고, 아, 없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세 명 다 있잖아. 어? 야, 5월 5일날 우리 고기나 꿈으로 갈래? 어쨌든, 우리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 어쨌든 1년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즐겁게, 백패킹 하시길 바라는 기원으로 이거 하나 주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안전 백패킹, 안전 백패킹. 안전 백패킹 하십시오, 어쨌든. 여기 이제 해 떠 있을 때, 여기 제일 계도의 명박지, 갯바위에 한번 가서 풍경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근조근하게 한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막 일찍 오는게 막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이거. 막 퇴근박이 나한테 뭐 트림 모양입니다, 이거. 이렇게 바다 해안가에 암벽처럼 이렇게 깍두기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주상절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만 주상절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따야, 막 누가 만들어 놨는가 몰라도. 야, 아따, 깍두기, 뭐, 삼각자 제대로 됐습니다, 이거. 항상 뭐, 평소에 오면은, 이쪽으로 비박지를 많이 삼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여러 번 왔으니까, 뭐, 궤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골이 많이 심하긴 심합니다, 지금. 제 텐트는 저기, 건너편, 저쪽에 피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낚시도 많이 다니고 해놓으니까 저기가 그 유명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곳이죠. 저기가 마당바위입니다. 저기가 가을 10월달부터 한 11월달 정도까지는 사자 감성돔이 되게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비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놓으니까 여기도 목이 많이 끓을 것 같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안 서지네. 돌들이 여기는 다 익었습니다. 돌들이 거의 뭐 옛날에 그 폐차기 할 때 비석식이죠. 그거 하듯이 전부 다 깍두가 예쁘게 썰이 났네. 이야, 기가 차네. 그래도 바다는 조금 바람이 불면은 불편한 점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노을 파도가 좀 치면은 눈여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저희 같은 요 백패커들은 약간 좀 이런 바다 풍경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가까이는 가시면 안 되고, 저 파도 보이시죠? 저 바다만 휩쓸리면 막 끝장난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노을은. 한 번씩 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요 위에 올라가야 되나? 아이고. 그래도 이런 좋은 경치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백패킹의 컨택처를 갖고 있는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유난히 뭐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고생을 하면 인기가 많잖아요. 아, 근데 고생을 하는 만큼 또 되게 또 많이 얻어가고 또 많이 담아가는 거 이제 뭐 다 봤습니다. 이쪽은 정서포 쪽은 이게 답니다. 아, 진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아, 궤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혼자만 알고 싶다, 이거는. 지금 시각이 한 6시 지금 몇 분이고, 지금 6시 한 40분쯤 됐거든요, 지금.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올라 잡으러 한번 가보려고요.
아, 또 원래 내가 혼자 저기 올라가가지고 그 백숙 대파물로 했거든요. 아, 귀찮아가지고 요거 막 줄줄 앉았습니다. 그래갖고 요 뭐 삼겹살 한 젓가락 얻어 묶고 저쪽 제 텐트 있는 쪽으로 가서 저쪽에 원래 마당바위 쪽으로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마 제 텐트 있는 쪽으로 가서 아마 조금 전마들 아마 지금 아 저 만 따라와갖고 사람 막 이리 삼는 애들 같다. 분명히 속으로 그럴 거야. 아유 귀찮네. 아유 칼국수 맛있다. 맛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바로 나올게요.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몇 번 던져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냈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 그 뭐 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도 안 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여기 맥주 하나 하고 이거 땅콩 하고 양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맥주 한 잔 먹고 이제 자려고요. 이 바람이 한 번씩 이렇게 막 그 뭐냐 그거 옛날 스트리트 바이트 막 아도오겐처럼 막 한 번씩 팍팍 옵니다 지금. 일단 맥주 한 잔 먹고 이제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밤새 난리도 난리도 하겠습니다. 아따 와 나 진짜 텐트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서 완전 도로치 진짜 오질 마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밤에 계속 에어매트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나는 몇 번을 불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 새더라고요 여기. 그래갖고 밴드 찾아가지고 붙이고 아이고 난리다 했네 진짜 이것도. 아 긴 밤이었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이제 아침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저께 원래 여기서 막 먹고 하려고 어제 라면에 밥하고 삼계탕 들고 왔는데 이 삼계탕 이거는 지금 개곡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못 먹고 그냥 계속 들고만 돼 있는데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유통기한 지난가 내가 이거 삼계가 이거 이제 뭐 거의 뭐 노개가 되겠다니 오래돼. 바나나가 무슨 단무지만 합니다 이거. 이 드립커피는 에이미 누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누님이 서울에서 저희 뭐 구독도 잘 해주시고 매번 댓글도 잘 남겨주시고 그 누님이 저 서울에서 커피숍을 하시거든요. 근데 직접 이거를 만들어서 드립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나, 에이미 누나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 커피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아, 보통 파는 커피하고 냄새가 스메일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바나나가 이 델몬트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바나나는 델몬트거든요.
뭐지 뭐 무시 한 뿌리 먹은 느낌입니다. 아, 다 배가 부릅니다. 깔끔하게 다 잘 정리했습니다. 온 거 티 안 내고 다만 남긴 거라고는 좋은 추억 그리고 다음에 또 올 기약 딱 그것만 남기고 이제 뭐 배 시간도 다 되어 가니까 이제 배낭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좋은 추억 또 많이 남기고 갑니다. 저한테 진짜 백패킹이라는 존재는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진짜 백패킹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진짜 제 인생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 깨바나 임마 시원하게 막 바람 탱탱 맞고 신나게 놀다 갑니다. 아, 저 밑에 더 이상 많이는 못 내려가겠다. 아, 이거 가져오려고. 이거 갯마을 식당에 이거 소머리 국밥 한 그릇 묶고 가려고 왔어요. 소머리 국밥. 그래서 선의 진미 반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배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이제 조금 쉴 만큼 힐링 잘 하고 갑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곳에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